051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 은는 동사는 1998년 8월 13일 설립하였고, 2002년 5월 28일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동사의 사업 구조는 IT 서비스 부문, 광고 사업 부문 및 이커머스 유통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이커머스 유통 부문은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연결 기준 종속회사인 주 오아시스에서 온라인 새벽 배송 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매출액도 발생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서비스 및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 관련 이트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광고 등 미디어 사업,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IT 사업부는 KT와 LGU 플러스 사인 및 LGCNS, 미디어 사업부는 한국투자증권과 넥슨 및 네오위즈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오아시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아시스 마켓을 통하여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통 및 이커머스 부문의 부진에도 이트 서비스 부문의 수주 증가와 종속기업 오아시스의 양호한 성장 및 엠파이어 트레이딩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감가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풀필먼트, 퀵커머스, 두 차전지 소재 등의 신사업 분야 진출, 오아시스 마켓의 오프라인 매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지오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2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오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74위입니다. 지오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1547만 4430주입니다. 지오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오소프트의 퍼은 11.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5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1배, 8,3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 원, 100억 원, 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97억 원, 80억 원입니다. 지오소프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5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58.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의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80원이며 이 수치는